라쥬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최근 TQ 투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많이 보시는데 제가 오늘은 진짜 고민하다가 나름 궁극의 매매법입니다. SVIP 매매법 안내 드릴 거고요. 자, 1,000만 원에서 1억 만든다고 했죠. 10억 만드는 건뭐더큰 돈이 필요하니까 실제 일반 중산층 분들, 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투자를 정말 하고 싶은 절박한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TQ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희망만 갖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나주부는 현실적인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사면 좋고 뭐 아래 가격에 사십시오 이런 거 말고 정말 운영하듯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필살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회사용으로 사용하는 이 S밴드는 간단합니다. 요 밑에 라인 있죠? 하단, 하늘색 라인, 파란색 라인.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분홍 라인, 빨간 라인에 닿으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기서 사도 돼요. 보라색 라인에 사도 되는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 사면 안 되겠죠. 일부분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분홍 라인에 다시 부딪히고 밑으로 떨어지죠.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대부분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아, 언제 매도를 할지,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이건 과거니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도, 자, 지금 최근 TQ의 이 차트죠? 그러면, 네, 여기 가면 팔면 돼요. 예, 여기가 얼마입니까? 62달러. 그리고 여기 가면 팔면 됩니다. 66.34달러. 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실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듀얼 어카운트입니다. 두 개의 계좌를 딱 뜨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요원 중에 빨간색 원 있죠. 그리고 요 밑에는 검정색 원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동시에 매수하냐? 그건 아니고, 자, 이 검정색 원에서 1번 계좌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원에서 2번 계좌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둘다 동시에 매수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엔 뭐만 합니까? 1번 계좌. 여기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동시에 하고요. 여기는 1번 계좌만 하겠죠? 자, 여기도 1번 계좌만 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 1번은 단기 수익 계좌입니다. 샀다가 수익 내면 다 팔고 현금화 하는 거예요. 2번 계좌는 장기 투자용 계좌입니다. 그래서 2번 계좌는 어떻게 하냐?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전체 매도를 안 하고요. 수익금만큼.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샀는데 300이 수익이 났어요. 그럼 300만 원만큼만 팝니다. 그러면 1,300이 됐을 때300 팔고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예요. 그래서 이산 금액을 갖고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 이렇게 해서 평단을 계속 낮춰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두 개가 다 형성이 되겠죠? 네,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개 계좌 1, 2번 다 매수 들어가요. 그리고 요 파란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란 원은 매도입니다. 여기 분홍 라인 다 왔죠? 그래서 1번 계좌는 전체 매도입니다. 싹다 팔아요. 2번 계좌는 수익금만큼만 팔아요. 자, 그럼 이 다음 라인에서 여기 검정색이죠. 그러면 2번은 사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 계좌는 사지 않고, 왜 여기 사면 평단만 올라가거든요. 1번의 장기 말고 스윙 계좌는 전부 다 매도했죠. 그래서 1번 계좌만 삽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올라가면 동일하게 1번은 스윙 계좌는 전부 다 매도, 그 다음에 2번 계좌는 수익금만 매도. 그럼 또 현금화 일부 됐겠죠. 그럼 여기 떨어질 때는 1번만 또 삽니다. 근데 여기 둘다 하락했죠? 그러면 두개다 떴으니까 1, 2번 같이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1번은 전액 매도, 그 다음에 2번은 수익금 매도. 여기 더 올라갔네요? 그럼 1번은 다 팔았으니까 없겠죠? 2번만 수익금 매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떨어질 때 1번의 스윙 계좌만 매수. 여기 두개또 같이 표시해드렸죠? 그럼 1, 2번 다 삽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갔을 때
1번 수익 계좌는 수익이 났어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가면 평단이 낮아져 있죠. 수익 났으니까 또 전액 매도. 2번 장기 투자 계좌는 수익금만 매도.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자, 여긴 같이 사고 같이 사죠. 그리고 여기 올랐을 때또 똑같이. 1번, 2번. 1번은 전액 매도. 2번 장기 계좌는 수익금만 매도.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중간 라인에서 1번 계좌만 샀잖아요. 네.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는 1번 계좌를 주로 삽니다. 이 중간 라인까지만 갔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장기 계좌는 건들지 않고 스윙 계좌만 쓰는 거고요. 이런 하락 구간에선 이 위에 분홍 라인까지 못 가요. 하락 구간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보라 라인, 중간 라인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안내 드려요. 왜? 많이 반등했으니까 리스크 차원의 헤지 차원에서 조금 매도를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거 살때 언제 삽니까? 자, 이 까만색 1번 계좌는 3일에 나눠 삽니다. 예, 3일. 그냥 다, 선이 닿아서 저희가 안내 드리면 오늘, 내일, 그 다음날 3일을 사는 거고요. 이 빨간 원은 5일을 삽니다. 5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사는 방법도 그냥 사셔도 돼요. 예, 전혀 문제 없고요. 그냥 종가 기준으로 LOC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데이 LOC 매매 알려드리잖아요. 매일 가격. 그걸로 사셔도 되니까, 이때는 정해진 수량만큼만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SVIP 매매법인데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자, SVIP 매매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개의 계좌를 준비하시고, 첫 번째 퍼스트 계좌는 검정색 원에서 3일 연속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닿으면 저희가 안내 드려요. 빨간색 원에서 5일 연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스윙 계좌는 빨간색 원도 사고 검정색 원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의 세컨 계좌는 장기 매수 계좌죠. 빨간색 원에서만, 자, 여기에서만 5일 동안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속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원에서는 퍼스트 계좌. 예, 스윙 계좌는 전액 매도를 하고, 세컨 계좌는 수익 부분만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그럼 여러분은 뭐만 알면 되냐? 이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나주부TV를 이렇게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부분 강의만 할줄 알았는데, 어쨌든 요청들이 많으셔서 꾸준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계속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안내 드리는 거고. 자, 그럼 과거 검증을 좀 해볼게요. 자, 요 차트는 TQ에 대한 가격이 전부 표시된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2021년 자, 3월 31일부터 쭉 제가 여기 클로즈가 가격입니다. 클로즈가 가격. 종가를 다 분석했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요 빨간색 원이 뜬 데가 21년도 5월이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를 볼게요. 21년도 5월에 동그라미 떴던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44.13, 45.06,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이거든요. 자, 이때 1번 계좌는 이렇게 11122 조금 적게 사는 거죠. 예, 좀 안전하게. 그래서 7개의 계좌를 평단 46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요건 두 번째 계좌예요. 두 번째 계좌는 좀더 많이 삽니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 숫자는 그때 가격을 보고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사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1번 계좌보다는 2번 계좌에 더 많이 산다. 그리고 이때 더 싸게 사는 건 스킬이니까. 네, 근데 어렵진 않잖아요. 연속 매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파는 라인을 언제 저희가 보여드렸냐면, 자, 보세요. 자, 7월 정도 됩니다. 7월 초쯤. 그때 다시 매도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요 날이죠. 예, 7월 7일 정도. 뭐 8, 9, 10 아무 때나 팔아도 됩니다.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어찌 보면 뒤에 팔으면 더 높은 가격이죠. 하지만 신호가 맨 처음 떴을 때
그냥 7주 산걸 매도한 거예요. 그러면 322달러의 원금은 들어왔고 수익은 130달러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15개를 샀지만 전부 파는 게 아니고요. 수익난 금액, 예, 4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424달러의 원금은 보유, 요건 이제 팔았을 때 예, 원금이 들어와 있는 거고 수익은 한 258달러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가서, 자, 검정색 띠죠. 검정색 동그라미는 2번은 안 사고 1번 스윙 계좌만 사는 겁니다. 하나. 뭐, 하나, 둘, 둘, 이렇게 사셔도 되고, 둘, 둘, 둘 사셔도 됩니다. 그거는 현금의 여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럼 평단 66으로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그라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예, 9월 달 정도. 9월 며칠이냐면, 아, 8월 30일이네요. 말일자로. 여기 또 3개를 매도를 합니다. 그럼 다시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이 회수가 돼서 다시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컨 계좌도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만 실현하고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11개에서 4개 매도해서 또 7, 7개의 수량이 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 검정색이 다시 나와서 1번 계좌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검정색이 같이 나오면서 1, 2번 계좌를 같이 해서 1번 계좌에는 8개의 평단이 형성되고 평단이 아니라 이제 보유 수량이 되는 거고요. 2번 계좌는 잔고가 수량이 22개가 되는 거죠. 이제 늘어가죠. 그 다음에 또 매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수익 실현 똑같이 하고요. 1번은 전액 매도, 2번은 수익 난 만큼만. 그래서 6개만 더 팔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구간이 또 나왔는데 어차피 1번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요. 다시 검정색은 1번만 매수, 또 빨간색은 1번, 2번 동시 매수. 이렇게 하면 계속 늘어나죠? 예, 잔고 수량은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매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매수를 딱 했는데, 요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 쫙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매도가 딱 떴죠.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신호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라도 수익 냈고, 여기서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서 10개월 동안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상승 구간에만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락 구간이 더 크잖아요. 처음 시작했던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수익이 얼마나 났냐? 자, 1번 계좌에는 3,513달러 정도 샀습니다. 한450 정도, 500 정도 쓴 거죠. 그런데 수익은 664달러 났고, 중요한 건 원금 회수가 다된 거죠. 예, 이건 그냥 현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쓰긴 썼지만 100% 회수했다. 아, 이게 매력적이죠. 자, 2번 계좌에선 5,826달러를 샀는데, 그 중에 103개를 샀거든요. 근데 76개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수량만큼을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 2,039, 근 2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률 35%, 18.89%예요. 그리고 현재 예, 수익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밑에 보시면 평단을 계산을 제가 다 해봤는데 예, 두 번째 계좌만 남아 있거든요. 그럼 잔고 수량 76에 평단이 53이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56.93, 57달러 정도 되니까 수익이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도 현금과 수익률이 상당히 견고하다. 그럼 더 떨어지면 똑같이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표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18, 2019년도에도 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을 해 봤는데, 20% 이상, 근 30%씩 수익이 났어요. 하락기에도. 사용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겁니다. 1번 계좌는. 2번 계좌는, 예, 사용 금액 중 일부를 회수를 하는 거죠.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를 합니다. 수익은 18.89, 2번 계좌가 조금 더 높아요. 35%. 그리고 전액 매도로 현금 유동성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요. 장기 보유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1, 2번에 정말 좋은 컨디션을 다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쓴 돈이 얼마냐? 예, 고작 1,000만 원 썼어요. 그것도 상당 부분 회수를 했고요. 30% 정도는 지금 다 돌아왔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냥 저가 매수 싸면 삽니다. 이런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비 현금 만약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건 더 폭락해도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불편한 건딱 하나겠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돈 벌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앞으로 안내 드릴 테니 꼭 활용하셔갖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마음만으로 정말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문의 들어오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 전문가 아닌 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저는 다른 분들도 잘 하겠지만, 어쨌든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게 안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노련하게 한다라는 거죠.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책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절판인데 새로 나왔나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무용가 일반인이 쓴 책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분이 자, 250만 불 벌었다면 30억입니다. 여러분 이거 벌고 싶어서 주식 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이런 분들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미국의 증권 전문가들도 감히 성공하기 어려운 전문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예, 3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거둔 무용가의 주식 투자 성공기고요. 자, 이미 오래전에 출간됐는데 이게 뭐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계적인 그냥 주식 투자의 문외 아닌 무용가가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성공담과 무수히 많은 오류, 분석 과정. 자, 성공하는 분들은 그냥 얘기만 듣고 한다고 성공 절대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나름의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귀찮으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확실히 경험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예, 힘들더라도. 이 다비스가 만든 방법이 이거예요. 이 박스 이론이라는 겁니다. 예, 초보자분이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하락 구간에 지나다가 이렇게 상승 구간을 이렇게 횡보 구간을 겪고 상승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죠. 하락할 때 너무 많이 사지 마시라고. 일맥상통하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처음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나름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찾아낸 방법이라는 거죠. 상승하는 주식이 훨씬 안정적이다. 우리 TQ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락할 때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시는 것보단 상승 전환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안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매수한다. 그리고 하향 돌파할 때는 손절가를 정해놓고 매도한다. 떨어질 땐 웬만하면 처분을 한다는 거죠. 굳이 하락하는데 태풍 오고 비바람 치는데 맨몸으로 나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이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을 주가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라. 이런 거 어려우시니까 제가 S밴드 통해서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고요. 현명한 분들은 이런 게, 아, 왜 돈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상승 중인 주식은 팔지 마라. 뭐, TQ를 저희가 매도하라는 거는 팔란 얘기가 아니죠. 아까 2번 세컨 계좌, 장기 투자 계좌처럼 오래 보유할 건데 수익 만큼, 수익 난 것만큼만 현금화 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였고요. 우량주만을 매매하고, TQ는 우량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불황이다, 경제 침체다,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 많이 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방법을 갖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VIP 플랜, 한번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고요. 소액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멋진 나주부 TV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